프로젝트의 첫 번째 주인공! 비가 오지만 그의 인기를 막을 수 없다! 정우성!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멋진 남자가 또 있을까요? 존재만으로도 설레는 배우! 국가대표급 미남! 정우성 씨를 본 시민들의 반응은 딱 하나였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그냥 너무 잘생겼어요! 아니 왜 울어요? 아 너무 잘생겨서요!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잘생김으로 강남거리를 마비시켜버렸던 이 남자! 정우성 씨와의 게릴라 데이트 출발! 새해 첫 게릴라 데이트 출발합니다. 아니 왜 더 멋있어졌어요? 오늘 또 멋있으세요 왜? 뭐 늘 그런 거 아닌가요? 게릴라 데이트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네 오랜만이에요. 뭐 여러분들을 만나는 순간은 늘 예. 그런 교감이 예. 또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낼지 네. 오늘 저도 기대됩니다. 기회 되면 여성분들과 우산도 같이 써주시고 네네네 예예 예, 알겠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는데 역대 최고의 인기였습니다. 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이 그렇게 리즈 시절이세요? 제 남아있는 인생 중에서 예. 오늘이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날이잖아요. 아,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에 감사하고 진짜 기억해요. 네. 그렇게 살면은 늘 뭐 예. 그런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겨울방학이고 해서 네. 아, 어떤 영화를 볼까 아마 극장 앞에서 고민하시더라고요. 네. 네. 나를 잊지 말아요 봐야죠. 네. 바로 훅 공모가 들어가네요. 네네. 아니 요즘 그나저나 김하늘 씨가 제가 들게요. 저에게도 폭풍 매너를 선보인 정우성 씨. 남자지만 저도 그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예. 사랑해요. 정말 이런 호사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여성분들 5m씩만 같이 우산 씌워줄 수 있을까요? 네네네. 예. 우승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정우성과 우산 쓰기 당첨됐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강동원 씨 거긴 한데 우산 이렇게 내렸다가 올라가서 해볼게요. 강동원 씨 거지만 오늘만 보고 정우성 씨. 자 준비하시고 자 이 명장면 과연 정우성 씨가 어떻게 재현을 해낼까요? 아 이거 재밌겠다. 아이 큐! 오 더 멋있어! 김생기 영화인 줄 알았어요. 김생기 잘생겼다 어디서 김생기 잘생겼다. 정색까지 대한민국 제일 잘생긴 리포터 누굽니까? 더 열심히 하세요 최진 씨. 이름이 뭐예요? 번지수를 찾아도 자, 너무 잘못 찾았어요. 정우성 씨의 개봉 예정작이자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의 제목은? 나를 잊지 마요. 나를 잊지 마요. 야, 그러지 마요. 정답입니다. 예, 예. 자, 영화 예상 관객 수 몇 명입니까? 6천만 이상? 6천만 이상? 남북한 모든 동포들이 보는 걸로 하죠. 6천만 이상. 주시죠, 뭐. 예. 아 우산 소풍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우성이라는 배우의 매력이 뭡니까 여성으로서?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내가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조각이에요. 대한민국의 넘버원으로 잘생긴 배우가 누구예요? 정우성이요. 2등은요? 강동원이요. 아 3등은요? 김생민이요. 김생민이요. 야 나 김태진. 아, 원래 비가 오면은 게릴라 데이트를 진행을 못하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예. 응원해 주시는 마음에 이렇게 모여 주셔서 예. 아주 즐겁고 유쾌한 시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매번 데이트할 때마다 자꾸 남자 리포터들이 나와서 네. 아,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하진 않고요. 그냥 얹잖아요. 다음에 김생민 씨가 나가는 걸로 할게요. 커피숍까지 데이트 이어가 볼까요? 커피까지 마셔야 돼요. 커피까지 팔짱 한번 껴주세요. 형님 가요. 저희 제법 잘 어울리죠? 브로맨스, 브로맨스. 네, 시민들과 함께했던 특급 게릴라 데이트 폭풍 팬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시민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는데요. 정우성 씨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행복입니다. 정우성 씨도 시민들이 준 에너지를 받고 정말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멜로킹의 귀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좋네요. 아 신촌에서 했었죠 저번에 게릴라 데이트. 맞아요. 그때 네. 인터넷에서 찍힌 정우성 씨 직접 찍은 사진들이 인터넷에서 아직도 화제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람은 잘 생겨야 되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되나 봐. 그러니까 예.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해 주긴 하셨는데 오랜만에 멜로 돌아오신 거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10년간의 기억을 부분 상실한 남자죠. 김하늘 씨가 맡은 역할은 어떤 상처로 인해서 눈물이 많은 여자예요. 그래서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만나면서 이 두 남녀에게는 어떤 숨은 이야기가 있을까를 예. 이제 캐 들어가는 그런 영화죠. 김하늘 씨가 요즘 뭐 공식 석상이나 인터뷰에서 와 진짜 정우성 오빠가 최고다. 네. 서로 호흡이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하늘 씨가 워낙 이제 풍부한 감성에 그리고 연기폭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연기하면서 굉장히 즐거웠고 왜 이제 만났냐 더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그래. 해주셔서 그지 예. 안도를 하면서 기쁘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기대됩니다. 정우성과 연애가 중계 과거 인터뷰에서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화 비트 촬영 때입니다. 아 비트. 연기하기 가장 편했던 여배우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고소영 씨랑 하고 나왔을 때니까 고소영 씨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를 지켜봐 주시는 거 굉장히 기쁘고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연기자는 한국 여배우랑 다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랬네. 기특한, 그러니까요. 기특하네 이 자식. 진짜 그런 일을 했네요. 자 그다음에 그때부터 1년 뒤 태양은 없다 찍으실 당시입니다. 영화 태양은 없다 촬영하면서 배운 게 뭡니까? 여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접근을 해서 그 여자를 어떻게 하면 쉽게 내 여자를 만드느냐 이런 것 아주 네. 이때 정우성 씨가 이정재 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워낙 잘하잖아 워낙 잘하잖아 그 비트랑 태양은 없다 저희가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와 봤거든요. 네. 예. 요즘 친구들은 이거 몰라요. 비디오 테이프. 이 테이프 닳도록 봤죠. 그러니까요. 이제 막 늘어질 때까지 친구들이 봐주고 이때 네. 이제 무슨 부작용이 있었냐면은 맞아요. 전국의 모든 남성들이 오토바이를 이렇게 탔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배우가 사회에 가져야 될 책임감이라는 게 뭔가 오히려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작품이었어요. 아까 이제 그 인터뷰 하셨던 태양은 없다. 태양은 없다. 사실 18년 전이죠. 이 영화가 바로 원조 남남 케미를 보여준 작품입니다. 사실 태양은 없다는 이 포스터가 동이 나가지고 영화 홍보팀이 굉장히 애먹었었어요. 이 포스터. 예. 야 이거 진짜 맞아요. 이 포스터가 붙이면 없어지고 붙이면 없어지니까 홍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정우성의 그것을 알고서 저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판넬 준비되어 있죠? 네. 나도 공공재로 남는 거 싫다. 싫다 좋습니다. 네 소유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좋겠죠. 예. 하지만 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네. 영원히 간직하세요 여러분. 간직은 여러분의 예, 자유입니다. 무릎팍도사 때 개코 원숭이 자료로 나가도 되나요? 안 돼요. 그러면 사비를 털어서라도 내가 다 자료를 모아가지고 폐기처분해야 되겠어. 그 아직 폐기처분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볼게요. 원숭이 아니 멋집니다. 대단하시네요. 그 어떤 말보다 잘생겼다는 말이 최고다. 이미 이제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건 이제 그만 밀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정우성 잘생겼다에 대해서 반기 든 사람 없으니까. 네네. 반기를 들면 거의 구태타 수준. 후배들 잘생긴 배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걔들은 잘생긴 대로 각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고 뭐 누굴 챙겨줘요? 제 삶은 제가 열심히 가장 네 오케이 오케이 각자의 삶이에요. 2016년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좋은 일, 행복한 일, 축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날 잊지 말아요. 정우성 씨를 잊을 리가 있습니까? 결혼도 영화도 올해는 소망하는 일 모두 다 이루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워너비 배우 정우성 씨와의 게릴라 데이트였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만날게요.